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2번 들어가겠습니다. Zoos. 동물원들은 sometimes 빈도부사죠. 일반 동사 앞에 썼어요. 자, care for. 가끔씩 돌보는데. 자, in danger도 과거분사예요. 사실상은. 자, 뒤에 나오는 animal 수식입니다. 그래서 멸종 위기의 동물들을. 자, in hopes. 희망 속에서. 자, that 접속사고요. 자, they can eventually. they가 말하는 것은 이 동물들이. 자, can 조동사 동사 원형에 be 들어갔죠. 자, eventually는 결국. 자, be returned 수동으로 썼습니다. be pp로. 자, 되돌려지도록. 자, to the wild는 야생으로. 자, while 분사구조 뒤에 ing의 조동사 생략구조죠. while taking care of animals 하면서, 돌보면서 동물들을. 자, zoo workers. 동물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must be careful 해야 돼요. must 동사 원형. 조심해야 되는데. 자, that 접속사고. 자, 동물들이 또 주어 썼고요. 자, don't grow too used to human beings 하게. 자, grow used to가 여기서는 뭐냐면 너무나 인간에 익숙해지지 않게. 안토록 알게 되겠죠. 너무 인간에 익숙해지면 자연에서 못 살겠죠. 자, 그리고 자, that. 자, 여기서는 1번 be careful that 1번 썼고요. 1번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 또 be careful that 조심해야 된다 지겠죠. they learn how to survive. 자, 조심해야 되는데 동물들이 learn 배우도록. 자, how to survive 까지. 자, 바꿔쓰자면 how they should로 바꿔서도 되겠죠. 그들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야만 한다. 이런 걸 조심해야 되는데, in the wild 야생에서. 자,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자, while feeding California condor chicks, while 뒤에 또 ing죠. 실제는 동물원 사육사들이 먹이면서의 먹이주다. 자, 캘리포니아 콘돌의 새끼, 새들의 새끼를 chicks라고 하죠. 콘돌의, 이 콘돌은 뭐 독수리죠. 새끼들 먹이를 주면서 동물원 일꾼들은 자, 사용했어. 자, puppet은 인형. 자, 인형인데 어떠냐면 that resemble 닮은. 자, 닮았는데 the head of California condor. 캘리포니아 콘돌의 머리를 닮은 것을 뭐 쓰고 웃기고 분장하는 거죠. 자, 여기서도 또 빈칸 느낌 문제가 또 좋게 나오네요. 위치가 여기 있고 또 위치가 여기 있죠. 자, in addition 게다가 자, to teach the kids of a blackfoot ferret. 자, 하면 to teach는 가르치기 위해서의 투부정사 부사용법으로 썼습니다. 자, kids는 새끼죠. 새끼인데 of a blackfoot ferret은 검은 발 오소리. 오소리라고 하냐? 페렛은 페렛인데. 잠시만요. 페렛은 오소리가 아니고 여기서는 족제비라고 잡아야 되겠네요. 족제비. 자, 검은 발 족제비 새끼들에게 자, 가리키는데 to fear 목적어요. 자, 두려워하는 것을 배쩌가 오소리를 두려워하게 만들기 위하여 이까지. 자, 주어는 생물학자들을 생물학자 아들 아니고 생물학자들은. 자, construct는 만들었다. 자, 만들었는데 robot이 가면은 로봇으로 된 badger 오소리를. 자, they는 생물학자들이었죠. 항상 넣어서 해석하세요. 기억하고 있다가 그래야지 문장이 유기적으로 연결됩니다. 자, 생물학자들은 놓았는데 stuffed badger는 stuff가 뭐냐면은 솜으로 채워진 오늘 뭐 박채로 만들어진 뜻으로 돼요. 자, 이 오소리를 자, on 어디에 토이 트럭 위에다가 장난감 트럭. 자, 컨트롤드가 또 과거분사예요. 여기서 법상 그러면 컨트롤 되어지는 트럭이죠. by radio는 뭐냐면은 우리 라디오 아니고 무전기 무선에 의해서 조정되는. 자, 그 생물학자들은 들어보고 운전하는데 자, 로봇 배전 아까 우리 뭐예요 그 RC카에다가 붙여놓은 거죠. 이 로봇 배전을 자, at the kid 이 새끼들에게. 자, 그리고 주어 1번 그 다음 주어 2번 슈트의 과거형태 샷 썼어요. 주어 과거동사 주어 과거동사. 자, 러버밴드는 고무줄 밴드를 쐈어요. 자, 애땜은 누구였어요? 새끼들에게. 자, 투티치는 또 당연히 투부정사의 부사겠죠. 가리키기 위하여 새끼들에게 목적으로 to be afraid of 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을 오소리를. 오소리한테 맞으니까 아프니까 도망가겠단 말이죠. 좀 잔혹해 보이긴 하지만 재밌겠네요. 자, this. 자, 이것이라고 해석하면 안 되죠.
가상 수업이라고 요약하겠습니다. 가상의 수업은 도왔어. help 준사역 동사 뒤에 동사 원형 to 들어갔네요 이번에는. 자, survive 생존하는 것을. 자, when they were released 그들이 좀 밑으로 내려갈게요. 오, 여기까지 가면 되겠다. 자, so when they were released 수동으로 썼죠. release는 여기서는 방생 되어질 때, 자, into the wilderness 그럼 야생으로. 그래서 답은 자, Jews 동물원들이 prepare 시키는데 in danger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들을 for 전치사 뒤에 또 ing 돌아가는 것을 야생해. 그래서도 나중에 그 콘돌이 잘 커서 퓽 이렇게 잘 날아갈 수 있게 야생 훈련을 시켰기 때문에 얘가 풀어졌을 때 슝 멋지네요. 날아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소재를 비기 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물들의 야생으로 돌아가기 위한 훈련.